네, 어서 오세요. 체코제의 추억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일 셰프를 맡은 여행 유튜버 체코제예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추억 식당에 온 이제 멋진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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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오셨는데요. 이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모두가 추억에 대한 이제 사연을 하나씩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저와 함께 다 훌훌 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이제 첫 손님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온 이제 다니엘님은 이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추억 식당을 이제 방문해 주셨을까요? 싱가포르에서 아내 만났어요. 아~ 네, 이제 맛집 찾으러 다녀 둘이. 근데 어느새 우리 와이프는 너무 이뻐 보이고 귀여워서 제가 사귀자고 했었어요. 이제 사귀고 나중에 결혼하고 한국에 오게 돼요. 그러면 요즘에 아기 낳고 나서 두 달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추억의 식당 와서 이제 연애하는 느낌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소중한 추억에 이제 어울리는 제 음식을 제가 한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다니엘님을 위한 이제 추억 식당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입니다. 네, 다니엘님 이거 음식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칠리 크랩은 싱가포르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와이프랑 싱가포르에서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치리 소스와 토마토 소스에 그 게 볶아서 마지막에 계란 불어서 소스 거죽하게 만들어요. 아~ 게사 부드럽고 소스는 시큼 달콤 매콤 짭짤해서 빵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비주얼적으로는 엄청 맛있어 보여가지고 네.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네, 얼른 드셔보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농도가 어느 정도예요? 예, 제가 매운 음식 좋아해서 그래서 좋아한데 맵지 않아요. 어, 진짜요? 생각보다 맵지 않네요. 맞아요. 약간 매콤한데 되게 달고 되게 맛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게맛. 약간 카레 느낌도 네, 나고 그런 향도 나죠. 향신료 많이 좀 들어간 아, 느낌이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먹으면서 조금씩 그 매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맵죠. 맞아요. 딱 표현이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아, 맛있게 매워요. 그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먹었던 칠리 크랩이랑 진짜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그래요? 네. 똑같은 맛이에요? 저도 한국에 살지 오래 됐으니까 네. 이제 칠리 크랩 여기도 먹기 힘든 편이죠. 그 현지 싱가포르의 맛이 나는 칠리 크랩을 먹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죠. 한국에 또 싱가포르 요리점은 전 못 본 것 같아요. 저 제가 제주도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한 번만. 지금 추억 먹고 있어요. 네. 추억을 먹고 있다고? 네. 얘는 싱가포르 음료수인가요?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얘는 그냥 여기서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얘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제 어느 정도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세안 문화권에 궁금한 질문들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한국은 저희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복을 입었어요. 뭐 교복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싱가포르는 교복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입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반바지, 이게 반팔 셔츠. 이제 고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이제 긴 바지, 반팔 셔츠. 네, 학교마다 디자인하고 색깔 달라요. 계절마다도 다르고. 계절 여름밖에 없어서 그래서 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여름밖에 없죠. 네, 아, 없어서. 미얀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무조건 같은 색깔이에요. 오. 그래서 위에가 무조건 하얀색이고 밑에가 완전 청색, 초록색. 모든 학교의 교복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무조건 색깔이 동일하고. 저 미얀마 가셨을 때 분명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여성분인데 뭐 남자분인데 왜 이걸 입었을까 하면은 교직원이에요. 선생님이 한 뜻이에요. 아, 캄보디아는요? 캄보디아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파란색 입어도 돼요. 거기 밑에 거는 위에는 흰색 맞아요. 아~ 흰색 그리고 긴 발.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긴 발 더 많이 입어요. 저도 그때는 많이 입었어요. 그렇군요. 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음식도 맛있게 다 먹었고 우리 싱가포르 음식 칠리 크랩 너무 맛있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추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신 이제 펄린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사연 한번 들려주시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추억보다는 살짝 이제 걱정과 이제 고민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저희 이제 추억식당에서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억식당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요리 바로 캄보디아의 롱락입니다. 네. 엄청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입가에 미소가 네. 계속 띄고 있더라고요. 좋아서. 그럼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펄리님 이제 롱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롱락은 캄보디아 소고기 대표 음식입니다. 네. 여기 한국의 불고기와 비슷한데 여기 큐비 스테이크 형식으로 두껍게 썰어서 요리하는 게 좀 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선 대부분 여기도 밥이랑 먹는 음식이에요. 네. 저 이런 계란 너무 좋아해요. 이 동남아 느낌 나는 이 계란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 후라이랑 좀 다르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우리? 네. 식사해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왜요? 와, 소스가 진짜 맛있다. 네, 소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다. 네, 궁금한 게 갑자기 보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소, 돼지, 닭 중에 어떤 거를 가장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소비를 하는지? 내 생각은 닭고기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때문에 이슬람은 그 돼지고기 못 드시고 불교 신자들이 어떤 신자들은 소고기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닭고기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닭고기가 제일 무난하게 먹고 이제 소랑 돼지는 이제 종교에 따라 좀 다르다. 그렇죠. 싱가포르는 미얀마는 어떤가요? 돼지고기를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미얀마는 또 종교가 거의 불교가 많죠. 거의. 네,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죠? 네, 그래서 사실 미얀마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 네. 나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큰 고기를 피한다라고 하면 미얀마에서는 되게 흔한 얘기거든요. 저 옛날에 미얀마 여행 갔을 때 유튜브 찍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스님이랑 네. 식사를 하게 됐는데 스님이니까 괜히 고기 먹으면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아 저는 뭐 이렇게 비빔밥 하나 주세요 했는데 스님이 갑자기 오리불고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스님 오리불고기 드시고 저는 이제 비빔밥 먹고 약간 네. 그런 에피소드 있는데 캄보디아는 소, 돼지, 닭 중에 돼지고기 많이 먹습니다. 돼지고기 많이 먹어요? 네, 소고기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귀한국이라고 보면 되세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소가 좀 귀해요. 소가 제일 비싸고 소가 비싸고 싱가포르도 소가 귀한가요? 다 수입입니다. 아 수입이 아니라 쌀도 수입? 네, 다 먼저 소도 수입? 소고기 소고기 소는 안 수입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펄리님이 이제 취직이랑 이제 취업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이제 면접 분위기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제 생각은 기본한 거 약간 지각하지 않고 네. 이제 옷 잘 고르고 네. 면접하면 이제 잘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막 면접 보러 갈 때 그 각 나라의 뭐 전통 의상 입고 막 이렇게 가진 않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야, 그럼 면접 보러 갈 때 전통 옷장 딱 입고 약간 플러스 되나요? 약간 그렇죠. 뭐 약간 의상을 잘 갖추고 입었다, 예의를 갖췄다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캄보디아 어때요? 캄보디아는 그냥 정장? 한국 사람 그냥 정장 입고 네? 면접합니다. 면접 봐요? 네. 그러면은 캄보디아 이력서 사진 이야기라는 게 지금 나왔는데 네. 캄보디아 이력서 사진 이야기가 뭐죠? 선생님? 한국에서 그 사진 배경은 무슨 색깔인가요? 하얀색? 맞죠. 하얀색. 캄보디아는요 하얀색 아닌 무슨 생각인가요? 혹시 파란색? 맞습니다. 진짜요? 네, 파란색입니다. 새파란 그 파란색 아니에요? 네, 파란색. 그렇죠? 영사관 일했어요. 비자 담당. 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이 이거 얘기 안 하면 다 파란색 백형 사진 갖고 와요. 타요. 그러면은 파란색 배경이 있는 그런 사진을 갖고 와서 비자 신청을 하면은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네, 아마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캄보디아 네. 분들 중에 이제 한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흰색, 네, 흰색 배경으로 네. 준비를 하시라는 이제 펄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추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찬님의 마지막 추억. 네. 저는
한국 살이가 13년 차거든요. 와, 조금 있으면은 제가 미얀마에 살았던 시간만큼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그냥 고향의 그리운 마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네, 맞아요. 이제 집 떠나면 이제 고생이란 말이 이제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네, 좋습니다. 오늘도 천찬을 위해서 제가 요리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고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억식당 마지막 요리는 바로 우리 찬찬님을 위한 미얀마의 백반 정식 자거타민입니다. 네, 찬찬님, 자거타민이 뭔지 네.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자거는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쟁반 이런 뜻이고, 탄민 자세가 밥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쟁반 안에 밥과 반찬을 넣어서 먹는 요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집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네, 밥이기도 해요. 사장님 궁금한 게 네. 얘 뭔가요? 되게 약간 젓갈 같기도 하고. 아, 네. 염소고기를 살만 발라놓고 빻아놓은 거예요. 염소고기? 고추랑 네, 이런 그 양념장을 넣어가지고 네. 여기는 미얀마의 전통 라팟이라는 샐러드인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샐러드보다는 무침이 더 가까울 무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미얀마의 진짜 전통 음식이에요. 그래서 라팟 한입으로 친척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결혼식장, 그런 뭐 혼례식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진짜 누가 봐도 집밥처럼 생기네요. 네, 미얀마 음식 드셔보셨어요? 네, 이거 먹어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진짜요? 제가 미얀마 친구도 있어가지고. 아~ 오, 염소 이거 드셔보셨구나. 되게 모금직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한번 먹으면서 또 네.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염소 고기는 진짜 어때요? 그 향신료 많이 들어가서 네. 역시 그 독특한 맛이 나요. 아, 네. 아마 이것도 라임 들어갔을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시커매요. 넣고, 네, 시커마고 네. 식욕에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우리나라처럼 약간 젓갈. 아, 네. 그러니까 입맛을 돋구는 네. 매콤한 매운맛의 젓갈. 매운데 제가 딱 좋아요. 아, 매운 거 좋아해서.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 예. 하셨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아, 라팟이요? 네. 오. 제가 딱 좋아하는 그 향. 어, 그럼 진짜 미얀마 사람 되신 거예요. 네. 친척 되신 거예요. 친척 됐나요? 아, 네. 친척 됐습니다. 이게 찻잎이거든요. 저는 짤까 봐 걱정됐는데. 아니요. 짜지 않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갑자기 식사하다 궁금한 생각인데 이제 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백반을 드시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반찬 같은 거 계속 주잖아요. 무한으로. 카무리 사람은 제가 그거 시키지 않은데요?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어떤 너는 너무 맛있어서 맨 음식 안 먹고 그냥 반찬 먹다가 배불렀어요. 맞아요. 제가 제 기억에 미얀마 갔을 때 제가 그때 이런 걸 시켜서 먹었는데 네네.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네. 맛있게 막 먹고 있으니까 이모님이 와서 네. 그냥 주셨어요. 맞아요. 좀 약간 그런 정 문화도 많이 비슷해가지고 이거 더 먹어 하고서 네. 추가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의 기억은 한국이랑 음식이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정 문화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또 있네요. 아세안 국가들의 이제 명절에는 보통 뭐 어떤 걸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캄보디아 명절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한국처럼 설날 또는 추석 있어요. 그리고 또는 물축제. 근데 특히 물축제는 수도만 해요. 네. 수도만 하니까 사람들이 수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축제 설날 추석 때는 고향으로 네. 내려가고 네. 반대로 그 물축제 할 때는 수도로 모이고. 네, 맞습니다. 아, 네. 비슷하죠. 미얀마는 어떤가요? 미얀마는 제일 큰 거는 미얀마 새해 설날 행사인데 그게 바로 물축제예요. 미얀마는 네, 물축제는 띵잔이라고 하는데 전국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네, 그렇게 즐기는 그런 설날 행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뭐 명절에 보통 어떤 거 하시나요? 이거마다 각각 그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베이삭 때. 베이삭 때는 그 한국 석화 탄신일이랑 비슷해요. 그때는 막 불교 신자들 이제 절 많이 가고 네.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종교에 맞게 네. 행사를 진행하고 네. 뭐 기도를 드리거나 축제를 맞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진행해요. 네, 맞아요. 각각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요리를 이제 모두의 추억과 함께 전부 이제 맛봤는데요. 요리들이 이제 각 나라의 특색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이제 경험해보신 이제 소감 한마디씩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색 다르고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거 좋아해서 네. 제가 딱 좋았어요. 아, 그리고 딴 아시안 친구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네, 저도 뭐 물론 미얀마 고향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할 수도 있었고 고향 음식도 먹었고 네. 또 같은 그 옆 나라 친구들도 보고 그 음식도 먹어보고 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조금은 덜 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좋았어요. 뭐 제가 먹지 못했던 뭐 싱가포르 음식, 미얀마 음식 그런 거 먹게 돼서 너무 좋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얀마는 갔다 왔지만 이제 싱가포르랑 이제 캄보디아는 경유를 했지만 많이 못 가봐서 음식도 몰랐거든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저도 굉장히 뜻깊고 오랜만에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다 같이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제 마치기 전에 잠시 주목! 영상 마지막에 이제 엔딩 퀴즈가 나올 겁니다. 이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셨다면 이제 쉽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이제 정답을 달아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다 같이 안녕! 안녕.